올 한해도 충북에서 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. 연초부터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. 조미애 기자입니다. 깜깜한 새벽 비닐봉투를 들고 걸어가는 남성. 흰색 차 한 대가 지나가고 화물차 일을 마치고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다 뺑소니 사고로 숨진 예비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. 안타까운 사연에 네티즌들이 용의 차량 찾기에 나서 피의자는 19일 만에 자수했습니다. 사람 나온 거보다는 그냥 조형물이나 뭐 그런 건줄 알았습니다. 자루나. 계속 못 삽니다. 지난 7월, 지게차 사고를 당한 직원이 숨져가는데 구급차를 돌려보낸 청주의 한 화장품 회사. 상습적으로 산재를 은폐해온 대표는 결국 구속됐습니다.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합의를 제안한 경찰에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. 수사 확대해가지고 원발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강하게 했는데 수사를 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냥. 시내버스에서 70대 할머니가 40대 주부에게 폭행을 당하고 여고생이 또래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뇌사에 빠진 사건도 공분을 샀습니다. 이 밖에도 지난 5월 단양의 채석장에서 덤프차가 갱도로 떨어져 기사가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9월엔 충주 기업 도시에서도 승합차와 덤프차가 충돌해 6명이 숨지는 등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